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보건소 실습 지도를 좀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보건소 실습을 갔는데, 이제 요번에 의료법이 바뀌면서 이제 학생이든 실습하시는 분들 모두 명찰을 달아야 되는 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명찰을 달고 갔어요. 근데 이제 복도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 팔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저를 보건소 식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 여쭤봐도,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봐서, 예, 그렇다고 제가 여기 식구 아닙니다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뭘 물어보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픈데 견딜 수 없는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툭한 많이 나오는데 슬프지도 않은데, 특히 날이 추우면 눈물이 엄청 쏟아져갖고 눈 가장자리가 약간 짓물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뭐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늙어서 그렇죠. 뭐 또는 저 하늘에서 부르시나 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자,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 이제 눈이라는 건, 자, 눈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있고, 여기가 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눈물샘은 어디 있냐면, 대부분 안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눈물샘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뼈 안에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은 항상 만들어지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고 싶든 안 울고 싶든 눈물은 항상 만들어져서 여기서 스탠바이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쫙 퍼져서 여기에 있는 구멍, 이게 하수도예요. 하수도로 빠져 들어가서 코로 들어가거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 안약을 집어넣으면 좀 이따 입이 써지는 게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요게 살이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요게 이제 딱 거기 그 눈 안에 딱 접촉을 해서 눈물을 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늘어져서 바깥으로 튕 나와. 그러면 이게 빨아들이지 못해서 눈물이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요게 이제 눈물 그 하수도가 이게 우리가 막 더러운 손으로 비비거나 이러면 먼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평상시 좁아졌다가 바깥에 나가면 추워지면 이게 쫙 오그라들면서 눈물이 바깥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딱 보니까 눈이 이렇게 축 늘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늙으신 건 아니야. 그러니까 보면 여기가 좁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눈을 자주 비비시나요? 그때 자주 비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그러니까 요쪽을 자꾸 비벼주세요. 비비면은 거기 통로가 좀 넓어져서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는 짧은 지식으로 얘기를 했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진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으면 병원에 굳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건소에 가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벌칙하는 걸 다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몰라요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보건소 식구가 왜 이렇게 불친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의 민원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범위가 엄청 넓어지고 엄청 깊어지고, 그렇죠? 거의 의사 뺨치는 실력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가 엄청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런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인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예, 그래서 외우는 거 제가 뭐라 했죠? 반복이 중요하다. 자꾸 반복을 해서 아예 상식하시는 거죠. 상식하시면 어디서 꾹 찔러도 딱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반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복을 저는 세 번 해드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그보다 더 많이 반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하루에 세 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하고 10분 쉬고 한 시간 하고 10분 쉬는데, 한 시간 거의 수업 다 할 때쯤 끝날 때 한 5분 전에 우리 책을 보시면 거기 38쪽에 그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일명 제가 가로놓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웠던 거를 중요한 단어를 가로놓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로놓기에 글을 쓰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돼. 딱 보시면서 조금 전에 배웠던 단어를 생각하게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그 합격 수기에 보니까 이걸 아예 복사해서 이걸 갖고 다니셨다면서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거 더 집어넣으시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일명 동량 공부라고 하는데, 동량 공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외우셔야 이게 상식화가 될 거고 이게 머릿속에 좀 오래 남는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반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시면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럼 결국 일주일 동안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거를 7개로 나눠서 계속 복습을 하시는 거야. 근데 복습을 하실 때도 예를 들어